어쩌면 이 문자가 도착한 소리에 깨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 문자는 간단하게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도망쳐.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집착의 망자라는 텍스트 형식의 공포 게임입니다. 이거 옛날에 무료 플래시 게임으로 잠깐 유행을 탔었다가 이번에 스팀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오늘 히쁨이랑 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구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집에서 자고 있었던 나는 한밤중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기 전부터 한밤중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던 것은 방 안이 깜깜했기 때문이었다. 자기가 더빙해줘. 지금 몇 시지? 왜? 좀더 감정을 실어서 지금 눈을 딱 떴는데 불이 다 꺼져 있잖아. 아, 아닌가? 그래, 평상시와 똑같은 말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생각한 나는 핸드폰의 시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자 한 통이었다. 어쩌면 이 문자가 도착한 소리에 깨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 문자는 간단하게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도망쳐. 그 순간 잠이 완전히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문자를 보낸 것은 남자친구였다. 그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사귀었었다. 그게 첫 번째 남자친구였다. 그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다. 나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와 사귀게 되었다. 처음에는 즐거웠었다. 함께 놀러 다니고 공부도 하면서 대학 생활이 즐거웠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헤어지게 된 원인은 그의 집착이었다. 언젠가부터 그는 내게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올 때마다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함께 있지 않을 땐 집요하게 문자를 보내고 대답이 없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 나중에는 집 근처까지 와서 감시하는 수준까지 갔고, 결국 견디다 못한 내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통학로까지 바꿨지만 그는 어떻게든 알아내서 나를 몰아세웠다. 결국 SNS도 그만두고 외출도 삼갈지경이 되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할 때 다가왔다. 겉으로만 불쌍하게 여겼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었고, 그런 그가 나는 너무나도 고마웠다.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도 마음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던 전 남자친구가 마음에 걸렸었는데,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줄 알면 포기할 것이다 라는 그의 말에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러나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오히려 그의 압박은 더 심해졌고, 이윽고 나와 만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왔다. 나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지? 이 세상에서 안 된다면 저 세상에서 만나서 사랑하자. 이런 내용의 문자, 전화, 메일 등을 계속해서 보내왔다. 지금 첫 줄만 잘 읽고 있어. 처음에는 어떻게든 무시하려 했으나 계속 반복되자 무섭지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어제 남자친구가 각오를 한것 같았다. 내가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올게. 걱정하지 마.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차분하게 설득하면 그 친구도 알아줄 거야. 나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자가 도착한 것이다. 나는 다급하게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봤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받지 않았다. 그는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듯 집 전화는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휴대폰을 받지 않으면 지금 당장 연락할 방법이 없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부재중 수신 기록을 보니 그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를 했었던. 아,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그리고 받지 않은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같다. 허나 더 이상 기록되어 있는 연락은 없었고, 지금 내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다. 이건 지금 연락을 하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아닐까. 전화와 문자가 왔었던 것은 약 30분 전. 그의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슷하다. 즉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그의 집에 있던 도중 그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쯤 집 근처까지 와 있을 거란 말이다. 아니 어쩌면 내가 깨어난 이유가 집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서 일지도 모른다. 애초에 문자나 전화 소리에 깨어난 것이라면 진작에 일어났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데 새벽에 눈을 뜨는 일은 지금까지 거의 없던 일이다. 즉 이미 전 남자친구,
그 남자가 이 집 안에 들어와 있고 나는 그가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물론 집 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다. 하지만 평상시엔 비밀번호 도어록으로만 잠궈놓을 뿐이다. 안에서 레버를 돌려놓으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장치도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번거로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안 바꾸고 뭐했노?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아파트다. 이렇게 선택지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아시겠어요? 아파트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 아, 부모님과 동거라고 있어? 아니,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비밀번호 바꾸자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맞는 말이지. 오늘 부모님은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신 상태고 집안에는 나 하나뿐이다. 하필!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야만 한다. 마음 같아서 문을 굳게 잠궈버리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무섭다. 만약에 이미 집안에 그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역시 숨는 게 좋을까? 하지만 이 방 안에서 몸을 숨길 만한 공간은 기껏해야 옷장뿐이다. 거긴 너무 뻔해서 숨어봤자 곧바로 발견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역시 과감하게 거실로 나가서 문을 잠그던 몸을 숨기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진짜 집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중압감이 너무 무섭겠다, 그지? 아, 나 밤에 꿈 꿀 것 같아, 자기야. 꿈 꿔! 꿈은 어차피 꿈이야.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꿈에서 날 해치잖아. 만약 방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는다면 쉽게 들키진 않을 것이다.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 방을 뒤진 후에 내가 없으면 나갔다고 생각하고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도 있다. 집안에 숨어있지 말고 빨리 밖으로 나가 도망치면 된다. 어떻게든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번 다음에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부모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다. 아, 자기 난 너무 무서워. 글밖에 안 나와, 자기야. 텍스트도 무서워하면 어떡해. 상상이 되잖아, 상상이. 단 한밤중에 집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나가는 도중에 그 남자에게 목격된다면 그것만큼 최악의 상황도 없다.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것도 무서울 수밖에 없다. 그가 집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싸우는 방법도 있다.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지만 성공한다면 더 이상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대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 지금 방 안에는 몸을 지킬 만한 도구가 전혀 없다. 그러니 싸울 도구를 찾기 위해선 일단 이 방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역시 무섭다. 어쩌면 그 남자가 이미 안에 들어왔고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고서 숨을 죽인 채 내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거실에서 끼익끼익 하는 걸을 때 발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시간이 없으니 빨리 결정해야 할 텐데. 지금 여기까지 생각하는 동안 얘는 이미 죽었어. 지금 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어. 빨리 뭘 좀 해! 답답해. 자, 선택지가 나왔어요. 자기라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난 싸울 거야. 싸대기. 아, 진짜 싸우자로 해? 숨어서 벌벌거리면서 죽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 도구를 하나 가지고 걔랑 맞춰 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걔도 아마 널 죽이러 가겠어 해놓고 아마 좀 떨리지 않을까? 걔도 인간인데. 좋아, 싸우자.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것보다 확실하게 제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피해봤자 상황이 연기되는 것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소리가 들리는 건 불안한 마음에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다. 지금 걱정만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때야말로 돌이킬 수 없다. 어차피 이 방에 있어봤자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과감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자기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결정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나는 핸드폰만 집어넣은 채 살그머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둡긴 했지만 적응이 된 터라 희미하게나마 주변이 보였다. 적어도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만약 그가 들어왔다면 내 방을 알고 있는 그는 내 방을 향해 일직선으로 올 것이니 다른 방 안에 있을 리 없다. 그러니 이 집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나는 집안을 둘러보면 무기가 될 것을 찾았다. 자식이라고는 나뿐인 우리 집엔 야구방망이 같은 것도 없다. 30cm 자? 이런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왜 도움이 안 돼? 그걸로 목을 한번 이렇게 싹 그어버리면 줄넘기도 안 되겠지. 왜 줄넘기가 얼마나 훌륭한... 넘어갈게. 자세히 찾아볼 만한 시간도 없었지만 마땅한 도구 자체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다.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식칼. 위험하긴 하지만 효과는 제일이다. 칼이라는 건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우면서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뽑아드는 것만으로 충분히 위협이 된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다. 뭐가 위험한데? 빼앗기게 되면 그 즉시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돌변한다. 아니야, 안 뺏겨도 뒤지잖아. 이게 무슨
개 같은 논리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죽이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유롭게 칼을 휘두를 수 없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인 게, 살인자는 본인이 다치는 것도 상당히 두려워해요. 목숨을 끊는다고 끝이 아니잖아. 그냥 다치게만 해도 무력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가지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이 된다 이거지. 또 다른 무기는 소화기 이러고 있네. 어딘가 숨어있다가 갑작스럽게 소화기의 분말을 내뿜는다면 충분히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절대로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분말을 다 사용하면 통 자체를 커다란 몽둥이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평소에 써본 적이 없으니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고, 무엇보다도 효과가 의심된다.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히긴 하겠지만 이 정도야 금방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하면 곧바로 도망쳐야 할 것이다. 나는 뜨거워. 붙잡고 있는 곳에 막 땀이 그냥 소화기? 어차피 부엌칼 들어도 죽일 생각 없다며. 그럴 바에 그냥 소화기로 시선을 차단한 게 낫지 않을까? 소화기로 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부엌칼은 너무 위험하다. 나는 소화기를 들고 와 부엌 가장자리에 숨어서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가 내 방에 들어가기 위해 거실을 이동할 때를 노린다. 그는 당연히 내가 방에 누워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때를 이용해 갑작스럽게 소화기의 분말을 내뿜는다. 그것만으로 행동을 제압할 수 없을 시엔 곧바로 도망친다. 물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밤새 기다렸으나 그는 오지 않았고 모든 것이 내 기우였다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이 불안을 부채질한다. 나는 소화기 안전핀을 뽑아서 오른손에 꼭 쥐었다. 더 이상의 생각은 필요 없다. 그가 오느냐 마느냐일 점점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현관 도어락에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은 디지털 도어락이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삐거리는 소리가 울린다. 그러니 지금 누군가 현관을 열려고 한다는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누군가 우리 집에 멋대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니 겁이 덜컥 났다. 차라리 도망칠 걸 그랬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할 수밖에 없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일어나. 그리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야, 이거 귀신 아니야. 귀신 아니야, 사람이라고. 땀이 나요. 땀이야, 눈물이야. 나요.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고 그럴수록 내 심장 소리도 커져만 갔다. 이윽고 그가, 정확히 말하자면 그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갈 때 나는 반사적으로 뛰쳐나가 소화기를 겨눈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나는 그의 얼굴을 향해 호스를 겨누고 손잡이를 꽉 누른다. 으악! 분말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함께 그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예상대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만들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익숙해지면 억지로 버티고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손잡이를 누른 채로 조금씩 뒷걸음질로 물러났다. 거실 끝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곧바로 소화기를 내던지고 현관으로 뛰었다. 어차피 소화기 분말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들은 바에 의하면 1분도 채 지속되지 못한다고 한다. 무한정 대체할 수 없다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한다. 현관을 열고 나온 나는 그가 곧바로 뒤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기야, 나야! 이거 아닐까? 나오자마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했다.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앞집의 초인종을 누른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내려간다. 현재 10층 계단을 이용해 뛰어내려간다. 나는 1번. 1번? 응. 되게 안 좋은 선택지지 않을까? 왜? 비어있을 수도 있고 자고 있을 텐데, 백방 자고 있을 텐데. 그래도 알 거 아니야? 뭔가 있다는 거? 띵동띵동띵동띵동 하다가 찔릴 거 아니야? 아, 이웃집이? 아니, 내가. 아, 바로 안 열어주잖아. 즉각적으로 열어주질 않잖아. 안 그래? 지금 새벽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계단을 이용해 뛰어내려간다? 계단을 이용해 뛰어내려간다? 아니, 근데 1번도 궁금하긴 하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단을 이용해 뛰어내려간다? 얘가 아파트 살고 앞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 안면도 있을 거고,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잖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 응. 누가 사는데? 이웃. 자, 3번 가겠습니다. 나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만약 문이 닫히는 도중에 밖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억지로 신체를 문 사이에 끼워 넣으면 열리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100% 붙잡힌다. 너무 위험하다. 나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차라리 걸어 내려가는 게 낫다. 직선상에서 달린다면 당연히 내가 훨씬 더 느리겠지. 속도를 낼 수 없는 계단에서는 비슷비슷할 것이다. 밖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아파트 지형에 대해서는 내가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몸을 숨길 수 있을지도. 정신없이 내려가던 나는 그가 뒤쫓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금방 알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다. 10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었다. 지금 내가 있는 8층을 지나 더 아래로 내려간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어차피 내가 엘리베이터보다 빠르게 달리는 건 불가능하니 지금 아무리 뛰어봤자 입구에서 잡히게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1층에서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조용히 집으로 올라가서 문을 잠궈버리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추는 것이었다. 만약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갔다면 마주쳤을지도 모르는 타이밍이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내가 이 남자를 너무 우습게 봤는지도 모른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6층에서 내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지금 내려가는 것은 붙잡아달라고 부탁하는 셈이다. 어떻게 하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 왜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엘리베이터를 부른다.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부른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천천히 엘리베이터의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조금씩 떨어진다. 어쩌면 그 남자는 아직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 문이 열리자마자 그 남자가 뛰어나올 가능성에 대해 도망칠 준비를 해둬야만 한다. 엘리베이터는 금방 도착해서 문이 열린다. 아무도 없다. 난 안도의 한숨을 쉬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탄다. 그리고 1층으로 간다. 걸리지 않을까? 6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고 이렇게 띵동 이렇게 누를 것 같은데. 10층으로 가는 게 더 이상해. 10층으로 가면 적어도 붙잡히진 않겠지. 난 1층. 1층으로 내려간다.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려간다. 어디가? 앉아 빨리. 자기가 다 내려왔어. 빨리 봐. 똑바로 앉아. 튀어나와서 나 죽일 것 같아. 1층에서. 안 튀어나와 자기야. 이거 절대 안 튀어나와. 천천히 내려가던 엘리베이터는 6층에서 멈춘다. 왜 멈췄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닫힌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천천히 문이 열린다. 문이 다 열리기도 전에 남자가 안으로 뛰어들어온다. 그것을 보면서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날카로운 물체가 복부를 파고들었다. 칼에 찔리듯 굉장한 통증이 느껴졌다. 죽어 죽어 죽어! 그래, 그는 처음부터 나를 살릴 생각 따윈 전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호출했을 때 그는 엘리베이터가 8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6층에서 지켜봤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였나? 만약에 내가 위로 올라갔었더라면. 안타까움을 느낄 시간도 없이 나의 의식은 멀어져 갔다. 게임 오버. 엔딩 17. 엔딩이 17? 삶과 죽음의 경계. 내 예상대로 죽었고요. 10층으로 올라간다. 얘가 사는 방법도 있어? 방이 있으니까 게임이지. 아 그래? 10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간다. 얘도 뛰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곧 10층에 도착한 나는 그 남자가 쫓아오기 전에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다. 막 도활하게 버튼을 누르려던 나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 남자가 이 안에 있는 건 아닐까? 잘 생각해보면 엘리베이터가 그냥 아래로 내려갔을 뿐이다. 나를 쫓아오는 소리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10층에서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6층 버튼만 누른 다음 도로 내렸을지도 모른다. 그 후 내가 위로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린다.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그 남자는 성격은 거칠어도 머리는 좋다.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이 안에 들어가선 안 된다. 절대로. 오래 생각할 시간은 없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가 나를 쫓아올 것이 분명하고 맞다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기다리는 건 위험하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간다. 자기는 어때? 난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 같아. 1층으로 가면? 어. 문을 열고 들어가보자. 가서 잠그면 되지. 들어가자. 너무 생각이 지나친 거야.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 집 안쪽까지 살펴보진 않았지만 만약 숨어있었더라면 당연히 문 근처에 숨었을 테니까 안심해도 좋을 것 같다. 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됐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 문을 단단하게 걸어잠고 밖에서는 열 수 없도록 한 채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아직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무단 주거 침입만은 확실하다. 신고를 마치고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그 남자가 현관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거겠지. 그래도 무서웠다. 마치 겹겹이 잠궈놓은 문을 열어버리고 들어올 것만 같아서. 물론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조작을 잘못한 줄 알았는지 몇 차례 더 입력을 해보고 나서야 포기하는 것 같았다. 그가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져버려서 붙잡지 못하게 되면 또 다시 공포에 떨어야만 할 테니까. 그때 전화가 울렸다. 핸드폰이 아닌 집 전화가. 처음엔 경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핸드폰으로 신고했고 집 전화번호는 말하지 않았다. 만약 경찰이라면 핸드폰으로 다시 걸어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받지 않았다. 그러자 자동 응답기로 넘어갔다. 밖으로 나와. 3분 기다릴 테니까. 그동안 안 나오면 네 남자친구 죽이러 간다.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딱 그 말만 남기고 끊어버린다. 침착하자. 경찰에 신고한 지도 이미 몇 분이나 지났다. 3분이라면 충분히 도착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든 더 시간을 벌어보고자 여러가지 말을 붙여봤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혹시 가버린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어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잠시 후 경찰이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고 나는 곧바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두렵고도 무서웠던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에 나는 문을 열었고 조사를 위해 경찰과 같이 내려가게 되었다. 다행히 그 남자와는 따로 이동하는 것 같았다. 차에 올라탄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의 집에 가자고 요청했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 구급차를 불러서 그를 병원으로 호송했다. 남자친구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어제 눈을 떴다. 정말 죽을 뻔했어 그 자식. 이야기 잘하고 있다 갑자기 칼을 휘두르더라니까. 마지막 힘을 짜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초조해서 죽을 뻔했잖냐. 그래도 그 상황에서 끝까지 문자를 보낸 나도 대단하지? 이 판화는 벌써 태어내도 될 수준이다. 대고마! 난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래 잘 알고 있군. 넌 이제 평생 내 숙청을 들면서 살도록. 아니 숙청이 아니고 소발이던가? 아 뭐야 짜증나. 그나저나 나 수업은 어떻게 하냐. 출석 다 빠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니.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 뭐야 그럼 한 학기 더 다녀야 돼? 아 끔찍하군. 아 나 지금 한 학기 더 다니는 게 문제냐. 한편 그 남자는 구속되어 지금은 재판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예! 재판이 열리면 증인으로 불려가야 할지도 모른다. 싫다. 그 어떤 식으로든 그 남자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어쨌든 나는 살아남았다. 들은 이야기로는 그는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오싹한 기분이 든다. 만약 내가 눈을 뜨지 못했더라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죽었을지도 모른다. 요즘에는 집에 사람들이 모두 귀가하면 반드시 문을 이중으로 잠궈둔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 그제서야 삶이 이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기도 지금 그러고 있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자. 이번 일은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선 절대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어차피 한 학기를 쉰다면 태어나고 나서 개강할 때까지 실컷 놀아야지. 놀러 갈 곳이나 정해둬야겠어. 넌 제발 철 좀 들어라. 끝. 와! 우리가 이겼어! 간발의 차이. 참고로 다른 엔딩도 있어. 그래? 갑자기 궁금해져서 용기가 막 치솟아? 내가 죽는 게임은 아니지. 더 볼래? 아니면 여기서 그만할까? 그래 사람들이 많이 후원해주셨는데 더 봐야겠다. 좋아. 에이. 여기서부터 부엌칼 해보자. 부엌칼을 집어들었다. 되든 안 되든 확실하게 제압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나는 칼을 움켜잡은 채 부엌 가장자리에 숨어서 그가 오기를 기다린다. 그랬다. 읽었던 거니까 빠르게 넘어간다.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이 내 앞을 지나쳐갈 때 나는 반사적으로 뛰어나가며 소리친다. 움직이지 마! 그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이미 그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그 남자는 소사라치게 놀라더니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나는 천천히 그와의 간격을 좁혀나갔다. 왜?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어둠 속에서도 약간 남아있는 빛이 반사되어 내 시야에 들어온 그것은 칼싸움. 칼이었다. 서로 칼싸움이군. 슉슉슉슉슉. 처음부터 나를 죽일 생각이었던 건가? 내 칼엔 오로라가 있다. 하기야 대화를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몰래 들어오지도 않았겠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 칼을 든 채 대치한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이런 위험한 것을 원했던 게 아니었는데 누군가 이 상황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다. 잠시 후 그가 먼저 움직였다. 내게 달려드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뻗었다. 그때 어떤 묵직한 느낌이 손에 전해져 왔다. 그거 응아하는 자기 아니야? 그거 신음을 내뱉으면 쓰러진다. 내가 찌른 건가? 내가 찌른 건가?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던 그는 잠시 뒤 움직임이 멈춘다. 설마 죽은 건 아니겠지? 불안해진 나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 그는 그대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오케이. 해피엔딩이네. 그러니까. 정당방위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나를 검들고 찾아왔는데 그럼 나는 뭐 사과라도 들고 와가지고 깎아먹냐? 그니까. 뭐 지문이 묻어있는 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니까. 이건 100% 정당방위지. 같이 칼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하지만 법이 판단하기에 검찰이 판단하기엔 그렇지 못했나 보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 변호사는 최대한 집행유예 쪽으로 판결이 나도록 힘써보겠다고 말했으나 무죄로 끝나기엔 어려울 거라고 했다. 난 만약에 자기가 날 지킨다고 이런 일이 생겼으면 난 잘했다고 할 거야. 근데 1년 6개월 나오면은 난 진짜 어떻게든 호소하고 막 그럴 거임. 사실 무죄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긴 어려울 것이다. 근데 무섭겠다. 집행유예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 대학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남자친구는 어떻게 됐어? 난 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남자친구. 사건 당일 그 남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최근이 되어서야 태어난 남자친구는 내 편을 들어주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저 남자친구도 같이 칼에 맞았는데 당연하지. 아니 그런데도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미친... 그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내가 찔린 것만으로도 그놈에게 살인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데 어째서 살인범에게서 몸을 지키는 것이 과잉방어라는 말인가? 내 말이. 만약 재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직접 증언대에 서겠다고 말하고 있다. 나로선 정말 고마울 뿐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들과 싸워서 꼭 이기고 말 것이다. 끝.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실제로 일어나면 아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그치. 그치. 게임이니까. 너무 막 과몰입하진 말자. 아,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 너란 말이야. 다른 것도 볼까? 에? 이번엔 엘리베이터 말고 초인종으로? 응. 초인종. 나는 그 즉시 앞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멜로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초조함만 더해갔다. 좀처럼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하기야 지금 시간에 생각해보면 여기 사람들도 자고 있던 도중이었을 테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 만약 그가 나오고 나서 내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게 중요하다. 잠깐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사실 이런 한밤중에 벨을 울리게 되면 무서워서라도 응답을 못할 것 같다. 이 시간에 정말 중요한 손님이 찾아올 일도 없을 테고. 게다가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듯 우리 집도 앞집과 교류가 거의 없다. 그래? 솔직히 이 집에 사람이 몇 명 사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는 잘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어? 어? 그때 우리 집에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뛰쳐나왔다. 그는 마치 내가 여기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오자마자 나를 붙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최대한 저항하려 했지만 힘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도와주세요! 초인종의 멜로디 속에 비명이 허무하게 섞여 퍼지는 복도에서 나는 그 남자의 힘에 의해 집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곳은 분명히 나의 집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위험한 장소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게임 오버. 나 죽은 거야? 에. 그래서 계단을 아직 안 눌러봤어. 자기 엘리베이터 아까 탔었지? 아니야 우리가 계단으로 내려왔잖아. 그랬어? 어. 그럼 엘리베이터로 갈까? 즉 여기에 멈춰있다니까 그냥 바로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곧바로 엘리베이터에 내려가기 버튼을 눌렀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마도 그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여기까지 올라왔을 것이고 시간이 이렇다 보니 그 이후로 아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닫힌 버튼을 먼저 눌렀다. 그리고 곧바로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어? 닫혀가는 상태에서 집의 문이 열린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뛰어와서 문 밖에 버튼들을 눌러댔지만 거의 닫혀가던 문은 다행히도 열리지 않았다. 만약 1초라도 더 빨리 나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얘 왜 이래. 아 동차 내려올 것 같아. 살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셨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든 쫓아오려고 할 것이다. 우선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곧바로 112에 전화를 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2층부터 9층까지의 버튼을 모두 눌렀다.
이제 만약 그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다시 부른다고 하더라도 한참 지난 후에나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고 계단으로 내려오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나는 멀리 도망가지 않고 나무들을 심어놓은 아파트 근처에 몸을 숨긴다. 그렇다고 해도 집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이라 이런 어둠 속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경찰이 도착하길 기다린다. 뭐야, 이것도 해피엔딩인가? 한참 후 그 남자가 내 앞을 지나쳐간다. 내가 바로 옆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겠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를 들으면 두렵고도 무서웠던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뒤에 일은 다음과 같다. 일부의 경찰들은 나를 보호했고 일부는 그 남자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멍하니 차에 올라타고 있던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자고 요청했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남자친구를 발견. 구급차를 불러서 그를 병원으로 호송했다. 그리고 잠시 후 칼을 들고 눈에 불을 켠 채로 나를 찾아다니던 그 남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자친구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어제 눈을 떴다. 그랬구나. 집에서의 탈출. 이제 볼 수 있는 건 다 본 것 같은데? 그치? 자, 히쁨이와 가볍게 플레이해본 집착의 망자라는 텍스트 형식의 공포 탈출 게임 어떠셨나요? 자기와 장장이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하나도 무섭지 않았고 재밌었어요. 자,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녹화 종료.